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요통에 대한 치료법으로 맥켄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맥켄지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저도 지금 긴장된 상태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 있으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자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켄지 치료법은 5개의 동작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효과라든지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선생님, 예. 예, 잠시만 한번 누워봐 주시죠. 예, 동작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켄지 운동법에 대해서,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바닥에 대고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엎드립니다. 이 자세에서 3에서 4회 정도 심호흡을 하시고 약 4에서 5분간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급성 요통에 적용되며 하루에 6에서 8회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급성 요통이 오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허리에 전혀 무리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급성 요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요구되어집니다. 맥켄지 운동 방법의 효과는 이제 척추 심근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리고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정상 요추 전만증을 회복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맥켄지 운동 시 주의점은 운동 시에 통증이나 또는 하지의 방사통이 나타나면 시간을 줄이거나 운동을 중지해 주시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에는 처음 신전 운동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운동으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유지하기 자세를 강태형 선생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상태 편안하십니까? 예, 이 상태 굉장히 편안한, 예,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그리고 허리에 갑자기 크게 손상을 받았을 때는, 물론 119를 불러야 되겠지만, 우선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 유지하기를 취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켄지 엑서사이즈의 두 번째 요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법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허리 펴기 한번 보여주시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허리 펴기입니다. 항상 앞에 1번 운동 다음에 시행을 하셔야 되며, 팔을 땅에 대고 허리를 뒤로 펴서 약 5분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 역시 심한 요통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하실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직각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죠. 자, 팔꿈치와 견봉,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이 직각 90도를 이룰 수 있고, 여기도 딱 일직선이 될수 있게 앵글 약간 이쪽으로 비춰 주시겠습니까? 예, 카메라 앵글. 요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5분간 유지할 수, 통증이 있으세요? 예, 통증이 있거나 좀 불편한 감이 있을 때는 즉시 중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한 요통 상황에서도 이 운동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으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굽 펴고 허리 펴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려 누운 자세. 지금 엎드려 누운 자세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팔꿈치를 펴는 거죠. 팔꿈치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펴고 허리도 지금 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도 펴고 허리도 펴주시게 되면 이제 척추가, 이제 구부러져 있던 척추가 이렇게 신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때
배 부분이 당기시죠, 그렇죠? 네. 예, 배가 당기시고 척추도 아마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취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들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손을 짚고 팔을 쭉 펴고 일어서서 허리가 뒤로 제껴지게 한후약 1에서 2초간 유지 하고 내려가시고, 자, 지금 조금 많이 하셨죠, 그렇죠?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이때 골반이나 힙이나 다리를 땅에 편안하게 하고 허리에 부담이 없다면 팔을 최대한 펴십니다. 한번 더 펴줄까요? 허리에 큰 부담이 없다면 1에서 2초 정도 유지하고 내려가시고, 자, 급성 요통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더 유지 내려가 주시고, 그 외에 허리 경직을 치료하거나 요통의 재발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직각이 돼야 되겠죠. 직각으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펴주시고, 하나, 둘, 내려가시고. 자, 몇 회? 하루에 못해도 한번 하실 때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하루에 6회에서 8회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고, 하나, 둘, 내리고, 다시, 하나, 둘, 내리고. 자, 제목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굽 펴고 허리 펴는 자세이십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는 바로선 자세에서 허리 젖히기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와 주시죠. 자, 바로선 자세에서, 바로선 자세에서 허리 젖히기 운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손은 뒷짐을 쥐고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제낍니다. 네. 되도록이면 손바닥이, 자, 지금 자세에서 손바닥이 여기를 딱 받쳐주고, 이렇게 딱 받쳐주면 좋겠죠.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겠죠. 받쳐주고 뒤로, 예, 한번 싹 제껴볼게요. 예, 천천히. 이때 무릎은 최대한 펴고 1에서 2초간 이 자세 유지 돌아오십니다. 다시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앞에 하셨던 3번 운동을 대신해서 할수 있으나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시는 사람은 항상 그리고 자주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허리를 쭉 뒤로 젖혀 주시는 바로선 자세에서 허리 젖히기 운동. 자, 한번 더 할게요. 뒤로 1, 2, 바로. 자,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연성 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 구부리기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워가지고, 바로 누워서 무릎을 한번 잡아주세요. 무릎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구부려주십니다. 몸통이 약간 올라올 수, 그렇죠. 내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이 운동은 유연성, 허리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더, 무릎을 구부리고 가슴에다가 허리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당겨 1에서 2초간만 유지합니다. 올라가시고, 하나, 둘, 내리시고. 자, 그대로 편안하게 계시고, 중요한 점은 머리를 들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강태형 선생님은 머리를 드셨죠, 그죠? 머리를 들면 안 되고, 다리를 내릴 때까지 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린 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 자세가 맞는 자세가 아니죠, 그죠? 무릎을 당겨 주셔야 돼요. 무릎을 당겨 주세요. 쥐 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가슴에다가 허리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1, 2초 펴고 머리를 절대 들면 안 돼요. 다리를 내릴 때 펴지 마시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세워 두셔야 됩니다. 다시 당겨 보세요. 주로 경직된 허리 근육을 풀어 탄력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주의할 점은 초기에는 하루에 3에서 4회, 한 번에 5에서 6회만 시행해야 되며, 시행 후에는 항상 3번 운동을 다시 해야 요추부 전만각 소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쉽게 무릎을 가슴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더 당겨볼게요. 힘 빼고. 다시 당겨주시고, 빼고, 다시 당겨주시고,
빼고 다시 당겨주시고 빼고 바로 자 천천히 옆으로 해서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시고 자 바로 앉을 자세에서 허리 구부리기 운동 마지막 여섯 번째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허리 구부리기 운동. 자 다음 운동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손을 바닥에 대었다가 바로 원위치합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주세요. 손을 바닥에 대었다가 바로 원위치.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원위치. 자, 잘 드신다, 그죠?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점점 허리를 많이 굽혀서 머리가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갈수 있게 구부리는데, 발목을 잡아당기면 용이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잡아당기면. 자, 다시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점점 허리를 많이 굽혀 머리가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갈수 있게 구부려야 됩니다. 올리시고, 손으로 발목을 잡아당겨 보세요. 손으로 발목을. 자, 손으로. 그렇죠. 그렇죠. 발목을 잡아당기면 용이하게 좀, 아까보다 쉽죠? 그죠? 예, 발목을 좀 잡아당겨 주시듯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운동은 일주일 동안 5번 운동을 시행해야 하며, 초기에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5번에서 6번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그 외에는 항상 3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운동들을 이제 특히 3번 운동. 아까 3번 운동이 뭐였죠? 3번 운동은 이제 우리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굽 펴고 허리 펴기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4번 운동은 뭡니까? 4번 운동은 아까 허리 펴는 거죠. 서서 바로 선 자세에서 허리 젖히기 운동은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에는 전후 중간중간에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는 자세. 바로 지금 우리 강태국 선생님 바로 앉아 계시죠? 앉는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하고 허리에 지금 쿠션이 없죠? 쿠션을 항상 받쳐 주셔야지 이제 허리 요통에 이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일까지 강의를 드렸고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도 나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뵐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얼굴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화이팅! 감사합니다.